형 진짜 제가 근데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아 왜 나만 따라와 이거? 1층의 유일한 방 5번 방 두 남자의 첫날 밤은 어떨까요? 그래? 잭슨의 돌발 행동으로 클럽이 되어버린 5번 방. 정말 특이하고 매력적인 친구네요. 피곤하다. 갈까 잭슨? 아니 잠깐만. 피곤하다. 하루 종일 밥 안 먹었어. 어떡해? 너 밥 안 먹었어? 네. 밥 먹어. 저요? 혼자요? 같이 먹을까? 형 괜찮아? 형 내 스케줄 몇 시? 나는 이제 오후에 있어. 12시에. 배고파?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삼겹살. 삼겹살? 뭐 먹어? 삼겹살? 집에 삼겹살 없나? 아, 고깃집 안 가면 안 돼? 고깃집? 뭐라 그럴까? 돼요? 먹어도 돼? 굳이 뭐 우리 나가도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안 피곤해? 저 피곤한데 근데 배고픈 거 더 중요해. 근데 여기 뭐 나가게 하는 거 아니죠? 어 그럼. 그럼. 잠깐만. 고기 먹자 그러면. 네, 배고프. Okay, let's go. Let's go. I know you want me, let's start talking. 형, 보드 타고 갈래? 보드? 네. 어디 가요? 몰라, 여기 근처에 있겠죠. 한국 삼겹살을 먹으러 나가는 두 남자. 이런 즉흥적인 룸메이트는 정말 처음입니다. 잭슨, 우리 지금 우리 시간 한번 체크를 해야 돼. 시간. 지금 시간은 3시 24분 42분이구나 3시 42분. 네, 근데 저는 내일 스케줄 6시야. 6시야? 스케줄 있어? 응. 근데 먹었어? 알겠어. 지금 고깃집도 다 닫았어요. 지금 고깃집도 다 닫았어. 아예 길 다 닫았어요. Everything 다 닫았어요 지금. 자 길을 한번 모든 게 닫혀 있습니다. 어때요? 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배고파. 배고픈 게 더 중요해. 배고픈 거 피곤한 거보다 더 중요해요. 뭐 먹으면 안 돼. 못 살아요 전. 그치 못 살지. 아 형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땡큐. 나도 배고팠어. 여긴가? 힘도 없다. 도착.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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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겹살 있어요 혹시? 오겹살은 없고 삼겹살, 국내산 있고 칠레산.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돼지랑 칠레 돼지. 칠레. 개. 칠레 뭐예요? 칠레 나라 이름. 아 칠. 아. 있네요. 국내산. 국내산이 맛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네. 봤는데. 누구게요 저요? 아 혹시 지금 유명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나오셔요? 저희 룸메이트라고. 네. SBS에서 일요일 예능 시간 있으면 꼭 챙겨. 오후 4시? 네. 그럼 국내산? 네 국내산. 네. 국내산 2인분. 네. 3인분이요. 아니, 3인분. 먹을 수 있어? 아니 2명은 3인분 먹어요. 아
룸메이트가 된 두 사람의 첫 번째 외식. 두 사람 왠지 벌써 친해 보이네요. 아, 제가 한국식 알아요. 잘 있다. 네. 맞죠? Yes. 근데 우리 팀이 잘 먹죠? 어디로 온 거야? 저요? 저 예전에 국가대표였잖아요. 한국, 네, 한국 국가대표 형들. 저한테 잭슨도 와봐 알려줄게. 좋은 거 알려줄게. 이거 알려줬어. 그거도 배웠어요. 그 라면 있잖아. 그 봉지. 봉지에서 그냥 물을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군절되는 거 아니죠? 물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 부모님은 어디에요? 홍콩. 홍콩이요? 아빠는 홍콩, 엄마는 한국. 다 중국 사람인데, 근데 그 도시 달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두 사람. 새벽에 고기 회동. 두 사람은 벌써 작은 추억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습니다.